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라진 도의회와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입니다. 300만 도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그 경상북도 11대 의회는 작년 11월부터 오늘날까지 힘차게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견제도 하고 감시를 하면서 함께 손발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경상북도는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너무 그 상황이 엄중합니다. 네. 장기적인 또 불경기,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에게 소멸을 하는 그런 아주 중첩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이 경기를 또 살리는 일, 또 인구를 또 늘리는 이런 일에 좀 중점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또 지방 분권에 또 지방 자치법을 이제 개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또 우리 지방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로 맞았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회는 과거에 좀 잘못된 그런 낡은 관행들을 좀 과거를 이제 과감히 벗어 던지고 예. 또 우리 도민들로부터 늘 든든하고 참 안정감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도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도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든든하게 안정감 네, 있게 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덩치만 봐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1대 도의회 구성을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과 또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의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생, 협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고 계신 건가요? 아시다시피 지난 그 6.13 선거 결과가 이제 60분의 우리 그 도의원 중에 네. 자유한국당이 41분이고 민주당이 9분이고 무소속이 또 9분이고 네. 바른미래당 1분입니다. 네, 골고루네요. 네. 약 3분의 1이 이제 비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구성이 됐죠. 네, 네. 이런 결과는 우리 그 도민들이 서로 협치를 하면서 또 소통을 네. 하면서 정책적으로 경쟁을 하는 네. 그런 의회가 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겸허히 또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또 협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앙당에는 서로 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래 다툼도 하고 합니다만 네. 우리가 지방의원은 단지 우리 300만 도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하고 예.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크게 갈등을 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네. 다행히 우리 그 경상북도의회는 오늘날까지 단 한 건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거나 이런 거 없이 네. 잘 이렇게 지내고 있고 또 특히 우리는 그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서 원내 단체, 원내 교섭 단체 운영에 네.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비도 또 지원을 하고 앞으로 그 상임위원회 배정도 원내 교섭 단체 어떤 추천을 받아서 또 이렇게 네. 하도록 이렇게 또 의회직도 또 골고루 또 이렇게 예. 배분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도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네. 네. 잘 소통과 협치를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네.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편안한 목소리로 안정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로서로 네. 서로 또 색깔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의회가 두루두루 협치 또 상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11대 경북도 의회는 지금 정책연구위원회 또 특별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취지하고 앞으로 방향성까지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저 의회는 이제
정식 그 상임위원회가 이제 7개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특별위원회를 이제 5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네. 있고, 또 정책연구위원회를 또 운영을 해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특별위원회는 우리 경북의 이제 저출산 고령화 네. 대책특별위원회, 네. 또 신공항 특별위원회, 네. 또 지진특별위원회, 원자력특별위원회, 네. 그 외에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네. 이 제목만 들어도 네. 우리 경북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을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핵심 이슈네요.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정책연구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새마을 세계화에 관한 연구, 또 지금 이제 다중집합, 소위 말해서 아파트 거주하는데 여러 또 그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연구위원회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한 다섯 개 정도 이제 정책 연구위원회를 이제 이래 그 세분해서 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너무나 다양한 위원회를 만드셔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고 계신데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진대책특별위원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도의회는 뭐 어떤 입장 또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11대 의회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지진 대책 특별위원회 네. 구성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연구 발표가 유발 지진으로 이제 네. 확정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예. 우리 포항이 지진 그 위험 도시라는 그런 오명을 우선 그렇죠. 벗어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아직도 네. 200여 가구 이상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텐트 생활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제 특별법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 5.18 특별법, 또 세월호 특별법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지원 근거를 마련했듯이 이게 이제 정부나 여야가 함께 네. 노력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 포항 그 시민들이 정부에다가 그 국민 그 청원을 내놨습니다. 네. 그건 20만 이상이 또 설명이 돼야 네. 정부에서 이걸 이제 예, 받아들여서 예. 또 뭐 입법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그 300만 도우민 모두가 우리 그 같은 그 도우민 그 포항 시민들의 그 고통을 좀 이렇게 덜어드린다는 의미에서 네. 그런 작은 일을 네. 함께 동참을 했으면 네. 참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경북 도민 전체가 좀 네. 많이 관심 갖고 동참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에 제1차 정례회를 독도에 들어가서 열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는 뭐 우리 도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1 만세 운동 100주년이고 또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일본이 뭐 방위 백서를 통해서 독도가 자기 것이다. 또 2월 21일은 또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서 네. 중앙 그 공무원들까지 그 합세를 해서 또 그런 그 뭐 이 행사를 또 하고 있고 네. 또 자라나는 2세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교육을 또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날로 그 독도에 대한 침탈 행위가 교묘하고 또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 우리 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는 우리 그 경북이 관할하는 지역으로서 네. 또 300만 도민의 그 대의기구인 경상북도 의회가 첫 정례회인 6월 10일 날 예. 독도에서 또 이런 개회식을 또 함으로써 예. 우리 그 자라나는 2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독도를 좀 더 관심 있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우리 땅에 대한 어떤 그 굳건한 그 마음을 좀 이래 다져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네.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뭐 퍼포먼스도 하고 좀 그런 개입을 하는데 그날은 우리 전체 60분 의원님들 또 언론인들 또 지사님 교육감님 한 150분이 들어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관심을 네. 가져주시고 같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례회를 독도에서 연다라는 것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지금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의 뭐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또 자치 입법권을 비롯해서 여전히 좀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좀 강조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우리 지방 분권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그 수도권이 그 전국토의 12%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19%입니다. 네. 예. 12%의 인구가 절반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는 우리 그 전국의 대기업 본사 74%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정부의 어떤 그 입장들이 수도권 위주로 이제 자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을 완화를 시키고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뭐 용인에 또 그렇게 또 법을 바꿔서까지 이제 가져가고 날이 갈수록 지방이 황폐되어 갑니다. 네, 네. 이런 분권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해야 되고 예. 지방자치법도 뭐 소위 말해서 상투 틀고 앉아서 양보 입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이게 이런 참 제대로 된 지방의회 법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재정권 또 자치입법권, 그 인사권 네. 이런 것이 전부 중앙에 전부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데 그분들의 대표하는 그 지방의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좀 이제 보완을 해서 제대로 이거 안동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겁니다. 네. 이걸 앞으로는 안동 지방 정부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 됐을 때 진정한 어떤 그 지방 분권 내지는 지방 자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국민 모두가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뭐 다행히도 28일 날 또 그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 대통령이 이번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결재를 하고 네.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뭐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네. 결론 내지 않겠나 하는 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현재는 문의만 지방분권이다라고 네. 좀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의장님은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좀 강한 어조로 쓴소리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장님의 뭐 감시와 견제 그리고 뭐 그걸 넘어서 협력 방안이 더욱 중요한데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면 쓴소리라고 뭐 나쁜 의미에서야 뭐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네. 서로간에 이제 존중을 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또 소통도 해야 되고 네. 또 의회는 또 집행부를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민이 또 행복해지기 때문에 네. 특히나 우리 그 공무원들은 요즘 뭐 신세대 공무원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네. 우리 경북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고 어렵습니다. 네. 이런 때 이 공복인 그 공무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함께 정신을 차리고 네.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주문이지 네. 제가 뭐 다른 뭐 어떤 비인간적으로 뭐 한다거나 네. 그런 거하고는 또 차원 다른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뭐 무사 안일, 복지부동이라는 네. 표현으로 공무원을 비판하기도 됩니다. 하는데 더 뜻을 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지금 동해안을 중심으로 네.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준비도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상북도 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지금 저 남북 어떤 교류 또 북방 교역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의 대기업에서 먼저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많이 움직입니다. 네. 포스코, 포스코 캠텍, 그다음에 그 포스코 건설, 네. 또 한수원이 이제 경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이 우선은 뭐 철강이라든가 또 SOC, 또 에너지 분야, 네. 또 뭐 관광 분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도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작년에 그 한너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를 우리가 또 이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작년 말에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이미 러시아가 연해주에 보내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도 거기에 뭐 사하공화국이라든가 뭐 캄차카라든가 좀 가서 교류를 하고 예. 의회 차원에서도 서로 협력을 하고 그런 예. 방안을 좀 만들어 미래를 좀 미리미리 이래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에다가는 우리가 포항에서 이 동해안 그 고속도로 135km 또 철도 복선화 178km 이것도 네. 우리가 전국 시도 의장 협의를 통해서 이미 청와대부터 요로에다가 우리가 네. 우리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준비도 착착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서로 남북 관계라든가 뭐 북방 이쪽이 빨리 활발하게 네. 또 교류 협력이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아, 그 경북도 의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맞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요. 지금 이제 네. 외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에브리원 전체도 잘 살피시고 또 하나하나 이치원 꼼꼼하게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의 반발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도의회도 지금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까지 내놓았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의견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 그 경상북도는 12개의 이제 원자로가 있습니다. 네. 그 전국의 이제 절반이 우리 경북에 있는데 네. 아,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그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1월 29일 날 정례회 때 네. 결의안을 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네. 또 중앙정부에다가 요로에다가 또 다 이런 냈습니다. 네. 뭐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신한울 원전 3, 4호기 그것도 이제 건설도 재개를 하고 네. 또 영덕에는 천지 원서 건설을 인해서 우리가 380억인가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또 반환을 하라 그런데 네. 그것도 방법을 찾아서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그 원자력 해체 연구소 이것도 지역 경제를 또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우리가 그 원자력 그 고준위 그 폐기물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원전을 이렇게 말이야 정책을 이런 식으로 후퇴시키고 지역경제 황폐시키면 네. 그런 고준위 어떤 핵폐기물도 역외로 가져가라는 이런 요구도 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또 우리가 그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국민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네. 미세먼지의 원인이 그 화력발전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네. 그럼 원전도 없애고 화력발전도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전기를 쓰자 말자는 얘기인지 참 그것도 뭐 저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차제에 우리 그 국가에서 아주 어떤 그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굉장히 하실 일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인구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도내 모든 시군의 가장 어려운 현안인데 도의회 차원에서 좀 대책 마련안이 좀 꾸준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시죠. 예. 인구가 우리 80년, 85년도 우리 경상북도가 연간 신생아 5만 8천 태어났는데 지금은 거의 15,000명. 그러니까요. 이래서 전국의 소멸 톱10 중에 7개가 우리 경상북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결국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이래 나타날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도로 해서 또 젊은이들에게 좀 이렇게 애기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데 네. 무엇보다도 또 정신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안들도 함께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짧게 못하신 말씀이나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강조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뭐 다당제 구도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뭐 협치를 또 잘하고 있고 또 우리 11대 의회에 돌아서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뭐 도정 질문 1문 1답제도 했고 네. 또 우리 뭐 한 가지 여러 가지 뭐 결의안 건의안 뭐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 이런 건수도 네. 굉장히 늘었습니다.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더 늘어날 정도로 아, 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도의회가 새롭게 변신을 그 노력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또 이래 하고자 할 때 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네. 때로는 또 질책도 해주시고 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원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더욱 도민들로부터 안정감 있고 믿음을 주는 의회를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나눈 얘기인 만큼만 지금 덩치만큼만 무게중심을 잘 잡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보 계속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